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49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봤었죠.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예요. 따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의 그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장 내에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반 주어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보 목적격이 있었고, 그리고 오브 목적격이 있었죠. 그렇죠? 자, 얘네들을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다? 바로 요 포목적격과 오브목적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브목적격을 쓰는 경우에는 앞에 주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오브목적격을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따로 표기를 안할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동일하게 문장에서 어떤 주어나 목적어가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을 겸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를 따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가? 투부정사는 for 목적격, 오브 목적격이었죠. 자, 얘는 뭐냐면 바로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씁니다. 동명사 바로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주면, 그러면 그 동명사의 그 동작의 행위의 주체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이거 한번, 이거는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수 있어요. 우리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녀가 is proud of죠? 자랑스러워 하는 거죠? 뭘 자랑스러워 합니까? 예, 바로 being beautiful이에요. 아름답게 되는 것을 자랑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거죠. 자, 이 동명사가 여기 지금 보입니다. being이라고요. 자, 아름답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녀죠. 그죠? 그녀. 예.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주어 역할을 하면서 이 동명사의 행위의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죠. 두 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 일단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그죠, 이번에는. 그쵸? 자, 그런데 아름답게 되는 건 누구예요? 이제는 헐이에요, 헐. 소유격을 여기다가 앞에 써준 거예요. 물론 이거 목적격으로 볼 수도 있겠죠. 헐은 소유격과 목적격이 같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그가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되는 거는 그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아름답게 되는 것을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헐이 없다고 쳐봐봐요. 그럼 아름답게 되는 게 누구예요? 그가 아름답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헐을 써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랑스러워하는 건 그고 아름답게 되는 거는 그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밑에도 보시면 3번에 자, 그가 또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예, 누구를? 그의 딸이 아름답게 되는 거를. 그쵸? 예, 그의 딸이라고 이렇게 목적격을 써도 되고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서 소유격을 써도 됩니다. 그쵸?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동명사 앞에다가 써주면 이 동명사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거고 아름답게 되는 건 누가 아름답게 돼요? 그의 딸이 아름답게 되는 거죠. 자, 4번도 보시면은 자, 나는 놀랬죠. 그쵸? 예, 이때 투부정사는 뭐예요? 감정의 원인이죠? 놀란 이유입니다.
hear of예요. 들어서. 그쵸? 들어서 놀란 건데 뭘 들었습니까? 자, 의미상의 주어가 또 나오죠. 그녀가 뭐한 거예요? Having committed suicide죠. suicide는 뭐예요? 자살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바로 자살이죠. 그래서 그녀가 자살을 범했었던 것. 자, 이것도 완료 동명사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사도 일반 투부정사와 그리고 완료 부정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차이점이 뭐였어요? 얘가 한시제 이전이죠. 예. 기준 문장 전체에 그 수로 동사가 표현하는 시제의 한시제 이전일 때이 완료 부정사를 썼듯이 동명사도 이렇게 완료 부정사를 쓴 거는요. 주절의 시제인 현재보다 한시제 이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놀란 건 지금이고 자살을 행한 건 언제예요? 과거인 겁니다. 근데 누가 자살을 했겠어요? 그녀가 자살을 행한 거죠. 네, 그래서 이 her이 having committed의 의미상의 주어죠. 자, 5번 보시면은 자,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문장을 보시면은 예, 주어가 he's being a foreigner 여기까지가 주어가 돼요. 왜냐면은 뒤에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complicate. complicate는 뭐예요? 복잡하게 하다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복잡하게 했대요. 목적어. 그럼 얘가 주어란 얘긴데 동명사가 주어가 온 건데 앞에 뭐가 있어요? 소유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히즈가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되는 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히즈를 갖다가 써주면은 그러면은 그가 외국인이 되는 것이 복잡하게 만든다 문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도 예, 그 동명사의 행위의 주체를 표현할 때는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죠. 주로 인칭과 관련된, 그쵸? 예, 그러한 표현들이 올 때는 이렇게 소유격을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우리 6번 보시면은 he insisted on이죠. 예, 그래서 그는 주장했대요. 뭘 주장했습니까? 내가 뭐 하는 거? paying, 지불하는 거죠. 뭐를요? 돈을. 그쵸? 즉시. 그쵸? 내가 돈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죠. 그쵸? 예. 이거는 이제, 이 성문 기본 영어에서부터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insist on 문장을 절로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예, 절로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insist 다음에 대절이 오겠죠. 예, 대절이 오고 내가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I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 다음에 대절 나오면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잖아요. should를 써줍니다. 예, 그래서 should pay가 되겠죠. 뒤에 내용은 똑같고, 그렇죠? 예, 이렇게 복문으로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시면은 I'm not ashamed of예요. 자, 파랑색으로 다시 할게요. 예, I'm not ashamed of인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뭐를요? My father가 가난하게 된 거,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my father가 없다고 쳐봐요. 그럼 누가 가난하게 되는 거다?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father가, 그죠? father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게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가난하게 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도요. 자, I'm surprised죠. 난 놀라지 않아요. 그쵸? 자, 뭐에 놀라지 않습니까? 자, young and old예요. 자, 이거는 앞에 이렇게 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그쵸? 형용사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 the young and the old 또는 the young people and old people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 falling in love with죠.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그쵸?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것에 나는 놀란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falling in love with 하는 요것의 의미상의 주어로 이렇게 young and old를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다가 그냥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주면 끝이에요.
자, 이제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friend죠. 내 친구가 또 주장했죠. 그쵸? insisted on, upon이나 on이나 같은 거죠. 뭘 주장했어요? 내가 accompanying them. 내가 그들하고 동행해야 한다고죠. 어디에서? in their expedition. 바로 탐험이죠. 그쵸? 그들의 탐험에 내가 그들하고 동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내가 열망하는 거였어요. 충분히 뭐뭐 하기에. 즉, 내가 하고 싶어서 충분히 열망하는 것이었다 이 얘기죠. 예, 뭐가 그렇단 얘기예요? 탐험이 그런 거죠. 바로 그들과 내가 동행하는 거, 탐험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내가 하기를 충분히 열망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for가 나오는데 이게 for는 왜냐 하면이죠. 예, 그래서 이는 나의 호기심과 sympathy, 바로 공감이 were deeply stirred. stir 하게 되면 흔들다, 동요시키다죠. 깊이 동요되어졌어요. 뭐에 의해서? 이야기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to which we have listened죠. 이 to는 listen to에 원래 걸리는 거죠. 우리가 들었었었던 그 이야기에 깊이, 그렇죠? 나의 호기심과 그 어떤 공감 능력이 그것이 깊이 동해졌기 때문에, 동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들과 탐험에서 동행해야 한다고 나의 친구가 주장을 했던 거죠. 되셨죠? 예, 1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보시면은 자, we can be sure that이에요. 내가 대디아를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복합 관계 부사절인 however 절이 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however 절이 이 복합 관계 부사절이 여기까지를 지금 괄호를 묶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자, however 없던이죠. 예, 얼마나 뭐뭐일지라도, 얼마나 자주 뭐뭐일지라도죠. 얼마나 자주 그 여행, 어떤 여행이에요? 지구 바깥의 여행이죠. 그 지구 바깥의 그 여행이 maybe attempted, 그러니까 그이 지구가 됐든 어떤 땅이 됐든 이 earth 바깥으로의 여행이 얼마나 자주 시도되어지든지 간에, 그쵸? 시도 되어지든지 간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대절에 그 주절이 나오는 거죠. There's no danger예요. 위험이 없대요. 그쵸? 어떤 위험이 없습니까? 예, 이 오브 다음에 원래는 overcrowding이 걸리는데, 가운데 요게 또 의미상의 조를 껴들어가는 거죠. 인간이나 또는 그들의 탈 것, 그쵸? 인간이나 그들이 타는 것들이 오버클라우드 하게 되면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잡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인간과 그들이 탈 것들이, 그쵸? 탈 것들이 뭐를 혼잡하게 만들어요? 바로 그 광대한 공간, 그쵸? 근데 우주가 되겠죠? 광대한 공간 또는 우주, 뭐와 뭐 사이에 그 어떤 별들 사이에 광대한 공간을 혼잡하게 만드는 뭐가 없다? 위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되셨죠? 한 번만 빠르게 하면, 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자주 그 지구 바깥의 여행이 시도되어지든지 간에, 그쵸? 위험이 없다. 어떤 위험? 인간과 그들이 타고 있는 어떤 우주선 같은 거겠죠? 예, 그러한 것들이 그 아주 광대한 우주 또는 공간, 그쵸? 별들 사이에 이것을 혼잡하게 만드는 위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예, 이 정도로 하시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at first예요. 처음에죠, 처음에. 처음에 그가 뭐 했어요? refused, 거절했죠. 뭘 거절했습니까? 돈을 거절했어요, 돈을. 근데 뭐 때문에? on account of는 뭐뭐 때문에죠. 그래서 같은 거몇 개만 좀 대본다면 due to가 있겠죠. due to, 그렇죠? due to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옵니까? 또 뭐가 같은 게 뭐가 있어요? because of가 있겠고,
It goes over. 그리고 thanks to 같은 경우는 덕택에라는 말이 있지만은 예, 거의 뭐 비슷한 뜻입니다. 예, 뭐뭐 때문에 owing to도 있죠. owing to. 그렇죠? 뭐뭐 때문에 owing to. 이게 다 제가 옛날에 중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자, 뭐 때문에예요? 자, 전치사 다음에 ing 나와야 되죠. 근데 또 소유격이 있죠. 얘는 의미상의 주어죠. 내가 having rowed죠. 배를 졌다. 내가 배를 저었기 때문에 배를 졌었기 때문에 그 돈을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예, 이 로우가 배를 졌다라는 동사죠. 자, 그러나 나는 또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했죠. 뭐를요? 그가 뭐 해야 된다고? 그것은 뭐겠어요? 돈이죠. 돈을 테이크 해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자, 인간은 때때로 더 제너러스, 바로 이 관대하고 활수하고 그렇죠? 아낌이 없대요. 뭐할 때? When he has little money. 돈이 거의 없을 때더 이렇게 이 자비롭고 더 이렇게 좀 관대하고 그렇죠? 그렇단 얘기죠. 뭐보다? Then when he has plenty. 그가 많이 가졌을 때보다. 그렇죠? 예, 돈이 더 없을 때 되게 좀 이렇게 쿨한 척하고 관대한 척하고 그러는 게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아마도 뭐 하기 위해서예요? 막기 위해서죠. 뭘 막아요? 자, 이것도 원래 동명사 나와야 되는데 의미상에 주었었죠. 그가 being thought니까 생각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뭐라고? To have but little. But little은 거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없는. 그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됩니다. 아마도. 그쵸? 그러니까, 가난할 때더 있는 척하고, 더막 이렇게 넘치는 척을 하고, 관대한 척 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막기 위해서죠. 뭐를요? 내가 돈을 거의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차단하고 막기 위해서 그러한 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 보면 I confess죠. 내가 뭔가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죠. 자, 뭘 자백하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쵸? 스스로, 내가 so예요. so 되시죠. 너무 신경과민이어서. 너무 신경과민한 a lover of accuracy예요. 바로 정확성이죠. 정확성에 대한 애호가래요. 그러니까 막 진짜 꼼꼼하게 막 따지고, 정확함을 막 엄청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과민이 있을 정도의 정확성에 대한 애호가여서 그래서 됐다면 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삽입됐죠? 예, 왼절이 삽입됐습니다. 내가 article 어떤 논문 이런 것을 쓸 때, 그쵸? 쓸때 I consult 나는 찾아본다죠. consult 뭘 찾아봐요? 백과사전이죠. 그쵸? encyclopedia. 예, 백과사전을 찾아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ure that. 대디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디아가 뭡니까? I have not errored on some such matter. 그쵸? Such as까지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 해줘야 돼요. 뭐뭐 같은 뭐뭐니까. 내가 뭐 하지 않았다? 실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에 관해서? 그쵸? 예, 어떤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근데 그러한 문제는 뭐예요? Such as죠? as 이와 같은 such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 요거 얘기하는 거죠. 뭐뭐 같은 뭐뭐. 그쵸?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거. 그쵸? 어디에서? 동쪽에서. 또는 그 pole stars니까 북극성이죠. 북극성이 뭐가 아니에요? not being one of the planet. 행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뭘 찾아봤다? 백과사전을 찾아봤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The Suns라는 소유격 표현 그리고 The Pole Stars라는 소유격 표현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뭐 오늘 요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